김인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두 기업이 합병해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인수합병이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M&A, 2번 Q&A, 3번 U&I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보내드립니다. 정답 오늘 방송 끝나는 5시까지요. 문자로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기는 1번 M&A, 2번 Q&A, 3번 U&I입니다. 그리고 어제 예고해드렸던 YTN 뉴스 FM 개국 6주년 특집 모금방송 2014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가 오늘 방송됐습니다. 애청자분들의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많은 어린이들이 도움을 받게 됐는데요. 생방송 모금은 끝났는데 모금 전화는 오늘 하루 종일 열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ARS 060-700-0770으로 전화를 하시면 한 통화에 2,000원으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직접 그 정성을 전달하실 수가 있고요. 또 결연 이나 정기 후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02-544-9544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 4분은 금요기획입니다. 의료 영리화 논란,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효준이, 타이어 공기업이 뭐야? 효준이, 얼라인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스톤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김인경의 생생경제. 금요기획 주제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 논란입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비판하는 쪽에서는 의료 영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또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부대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또 숙박업, 여행업 이런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 지난달에 입법 예고가 됐고요. 오는 22일에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 상태인데 오늘 이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곽순원 의료기관 정책과장님 나오셨고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영준 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일단 곽순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인의협의 정영준 정책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이 의료 영리화, 의료법인 자법인에 대한 허용,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곽 과장님께서 지금 입법 예고가 돼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그동안 의료법에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이제 부대사업을 상당히 많이 제약을 해왔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의료법인이 그 운영하는 그런 여러 그 사업에 있어서의 수익이 되게 특히 이제 의료 수익에서도 특히 이제 뭐 굉장히 그 마이너스 상태가 많이 지속돼 왔고 여러 이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익 사업을 좀 허용 또 폭을 확대해 줌으로써 네. 여러 그런 수익 사업 부대 사업에서 어떤 수익을 가지고 병영 운영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주자 하는 게 이제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시행규칙에 개정하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자법인을 이제 허용하는 거는 그런 이번에 확대되는 부대사업 중에서 그 중에 일부, 주로 네. 해외 환자 유치라든지 의료 관광 분야에 해당되는 파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규모 투자, 자금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네.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네. 길을 일부 열어주자라고 하는 게 자법인 설립 허용의 그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법인을 설립해서 다양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 하는 건가요? 최종적인 목표는 그 수익이 의료법인인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수익을 밖으로 빼낼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자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법인에 투자하는 외부 자금 같은 경우는 그 투자한 몫에 해당되는 배당을 이제 가지고 가지만 의료법인이 투자한 몫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으로 두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의료법인에 있는 돈 자체는 밖으로 못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의료법인의 그 고유 사업인 의료업에
재투자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다른 그 투자를 한다든지 의료업에 대한, 그래서 본업인 의료업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영준 정책국장님,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설명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입법 예고가 된 내용이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볼게요. 일단 뭐 제일 첫 번째로 자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건데, 사실 이 투자라는 게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병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들의 이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투자를 받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에서 생긴 이익을 병원에 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사람들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저희가 가장 우려를 하는 영리병원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부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경영여건 해소를 위해서 지금 완화한다고 해서 지금 계속 완화를 지금 해오고, 이번에는 뭐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열어주는 걸로 지금 고인을 안을 냈는데, 실제로 이 부대사업이 수익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부분이 이 병원에 있게 되면은 사실 이 수익성 높은 부분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의료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이 요번에 안에 보면 이제 병원에서 임대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게 해주는데, 1, 2층을 예를 들면은 뭐 대부분 뭐 쇼핑몰 모양 비슷하게 하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 수익률이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저희가 그 경제학 용어에서 웹도독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이제 자회사 개념일 수도 있고 부대사업으로 아주 사이드에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병원을 하나의 부대사업처럼 운영하게 되면서 하는 그런 의료의 왜곡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의료의 왜곡 현상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의료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곽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곽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 의료법 개정안의 그 입법 예고한 내용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료 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반대 의견을 내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투자가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하고, 자본을 허용하겠다라는 이제 큰 두 가지를 했는데, 그 발표 당시에는, 확대되는 부대사업의 전 영역에서 자법인을 설립, 허용을 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같은 데에서 지금 현재 의료 수익으로는 적자가 나는데, 그 외에 부대사업으로 해서 특히 장례식장, 내지는 주차장 같은, 그건 지금 현재 현행 법령에서 이제 부대사업으로 허용되는 분야인데, 거기서 나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수익을 가지고 의료에서 나는 적자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양상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거기에 만약에 주차장, 장례식장, 이렇게 흑자가 나는 그런 부대사업 분야까지 자회사를 열어준다면, 거기에 그 의료법인의 출연자, 내지는 대표자가, 그 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흑자가 나는 그 자회사 주차장 장례식 같은데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은 흑자 때문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 의료 수익의 적자를 메꿔주는 역할을 하던 데에서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속된 표현에 의하면 빨대를 꽂는다고 할까요? 거기에다가 거기다가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의 제3자를 통해서 그 흑자 나는 그 사업에서의 수익을 빼나가게 하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강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런 의견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게 그게 주로 의료 관광과 관련된 그러니까 해외환자 유치와 그런 그 의료 관광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을 했고 무약품 의료 연구개발 분야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들은 지금 현재 병원에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고 새롭게 진출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흑자가 날지는 잘 모르는 이제 상황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법인을 허용하도록 한 이유는 이래서 숙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의료 관광 호텔 같은 거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그거에서는 좀 아무래도 법인에 있는 자금력보다는 좀 외부 자본 조달이 필요한 분야고 특히 또 전문 경영이 필요한 분야라고 해서 요 영역 한정해 가지고 부대에서 그 자법인을 설립해 주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책국장, 정책국장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만약에 범위를 줄였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범위를 줄인 네. 그 안을 낸 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같은 행정입법도 아니고, 뭐, 의료법상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규제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실상의 네. 그 통로가 되지 못하고요. 만약에 조건이 바뀐다던가 이외에 뭐 정책 예. 누가 입안을 다르게 한다던가 했을 때는 예.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낸 안조차도 보면 뭐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연구 부대 사업을 허용을 했는데 네. 뭐 당연히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연구 부대 사업을 해서 판매를 안 시키니까 괜찮지 않냐고 지금 반문을 하시는 건데 사실 의사들이 판매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방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본인이 이 그 의료법인이 개발한 상품을 처방을 하고 권유를 하게 되면 진료실에서 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환자들이 없다는 점에서 의료비 폭등을 가져온다고 하는 기존의 지적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범위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과장님 맞나요? 이게 나중에 언제든지 융통성이 있어서 좀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가이드라인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다만 이게 이제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회를 통과한 어떤 그런 법률 형태도 아니고 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형태의 행정 입법에 해당되는 그런 법령 형태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지부의 임의로 이걸 바꿀 수 있다라는 지적 그거는 실제로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다른 비영리법인들,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는 다른 비영리법인,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 네. 그 연세법인이라든지 예. 학교법인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삼성병원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법인이고, 그다음에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법인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세반스병원 같은 경우는 네. 학교법인인데 이런 병원을 운영하는 여타 법인들은에서는 수익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예. 근데 여기 의료법인만 이렇게 그런 걸 좀 한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게 가이드라인 성격을 뭘로 보시면 좋으냐면, 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이 그 타, 그 영리 주식회사의 지분을 추정을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5%까지는 그 과세가 없이 취득이 가능하지만, 그걸 넘어서면 꽤 세금 세게 물거든요. 상속세 증여세가. 근데 이제 5%를 넘어서서 10%까지를 만약에 비과세로, 취득을 하려면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그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걸 넘어서 자법인 자회사까지 만들 정도의 그 지분을 투자하려면은, 예. 복지부 장관의, 주무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영리법인 중에서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주무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다른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이제 그, 중무부처의 장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중무부, 복지부 장관의 허가, 허가는 이제 행정법상에 말하면 이제 재량행위인데, 그럼 뭐 재량행위를 어떻게 해줄 거냐, 라는 거에 재량의 준칙을 정한 게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느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성실공익 확인제도를 네. 다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출연을, 이제 우리한테 허가를 요청해 왔습니다. 내가, 자회사 만나서 예. 이 지분을 한 50% 내지는 뭐 70% 갖겠다. 근데 복지방은 허가가 필요하다. 그럼 저희가 이제 허가를 해주면 이제 그게 과세를 안 하고 지분을 안 받고 하는 건데, 그럼 복지방은 허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해줄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그 재량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정부 스스로가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이럴 때는 해주고, 이럴 때는 하지 말자라고, 그런 걸 정하는 재량을 준칙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우리가 막 범위 얘기하고, 이게 뭐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중심에서 빠져나온 감이 없지 않은데, 일단 중요한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건 사실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료 민영화라는 단어로 이제 얘기가 되면은 굉장히 좀 겁나는 그런 미래로 느껴지기는 해요. 정책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런 그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의료 민영화이며 의료 민영화는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지 될 것인가요? 일단 뭐 제일 첫 번째로는 의료비가 폭등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는 의료법상의 의료라는 게 이제 비영리적이고
사실은 그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은 지금 이 환자가 이제 고객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영리병원 해서 사실 의료비 폭등하고 그 뱀파이어 효과라고 해서 영리병원이 있는 주변에 있는 비영리 법인들의 그 의료비도 상승하는 네. 그 효과가 고스란히 다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게 영리 자회사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 뭐 미국 회계감사원 같은 데서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레포트들이 다 나오는 걸 보면은 비영리 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는 영리병원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미 지적을 다 한 바가 있고요. 네. 80년대 미국에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병원들, 뭐, 존스 허킨스나 이런 게 다 비영리 법인인데, 이런 병원들이 실제로 수익을 거두고 영리 병원과 유사한 진료 형태를 갖게 된 것은 다 이런 자회사를 네. 통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많이 있을 정도로, 예. 사실 이 부분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있고, 그렇게 만약에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현행 지금 저희가 OECD 2014년 기준으로 지금 건강보험이 한 50조 정도고, 네. 전체 의료비가 한 100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지금 55% 정도에서 60% 된다고 하지만 뭐 개인 간병기 같은 걸 포함하면 50%에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의료비 폭등은 사실상 건강보험의 그 보장성이 50% 네. 이하로 떨어져서 사실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의료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제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의 그런 우려는 기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의료는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되는 행위인가요? 의료 행위 자체로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예.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 안에 그 근무하고 있거나 일하는 뭐 저희 뭐 의료인들이나 네. 아니면 거기에 뭐 장비나 제약 회사들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존해 주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하지만은 네. 전 세계에서 지금 OECD 국가 중에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웨덴 뭐 이런 북유럽에 있는 그 복지국가들 말고 네. 이태리, 뭐 스페인, 그다음에 그리스 같은 나라까지도 사실상 네. 의료를 국가에서 국가보장 체계 안에 두는 이유는 돈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아니면 돈이 있으면 더 나은 진료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공평무사하게 환자들은 똑같은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보편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무제한적인 영리 추구를 지금 같이 추구하게 하는 이런 법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곽 과장님 이렇게 그 의료비가 폭등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는 병 걸려도 좋은 병원 못 가는 건가, 돈이 없으면은 진료를 못 받겠는 건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논리에는 또 설득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논리 비약이 좀 굉장히 많은 비약이에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발표했을 때 그때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의료비 폭등 특히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의 그 권유를 약자인 정보가 없는 환자가 어떻게 그걸 그 거부할 수 있겠는가. 네. 지속적으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자 한다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권유해주는 거를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걸 보면 이제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대로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네.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걸 권유를 해주고 할 때 네. 그걸 환자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그거를 이제 시키면서 강요를 당한다고 느끼고 그게 이제 그 병원비 지출에 다 포함될 수 네. 있는 그래서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그 지적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뺐어요. 답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예 그 부대 사업에서 예. 답했습니다. 이번에 확대하는 부대 사업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 12월달에 발표한 이후에 나왔던 여러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자법인 부분도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거를 예. 제안을 했고 의료 건강 분야하고 의약품 의료기 연구개발 분야로 일부 축소해서 여기서 이 분야에서만 네. 자법인 허용할 수 있다라고 축소를 했고 애초에 발표했던 그 부대 사업에. 그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예. 의사의 권유를 환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은 다 뺐습니다. 그런 그래서, 영역이라는 거는 뭐 의료기기라든지 예, 의료기기, 의약품, 판매, 예. 뭐 화장품, 예. 건강기능식품까지 그런데 이제 아까 예. 이제 국장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의약품 의료기 연구개발은 아직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판매업만 뺐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의사 환자의 의료비의 상승에 네.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라 판매에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개발한 그 약품을 처방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복통했었다는 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저희가 이걸 넣은 이유는 이게 R&D거든요. R&D 일종의
연구개발, 네. 의사, 의료진들의 어떤 의료 기술이나 이런 걸 활용하자는 차원이고, 그래서 지금 신약 개발과 같은 걸 하다 보면 최소 그 걸리는 기간은 10년 정도 걸립니다. 신약 개발하려면 제가 이제 그 제약사랑 담당자 말 해봤는데 그거에 투자되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초기에 그런 그 의료 기술의 의사들의 그런 전문성 활용해서 일종의 어떤 특허가 될 수 있는 분야까지 만들어서 그걸 라이센싱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특허를 이전해서 파는 정도, 그 정도까지 단계를 상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설사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새로운 약이나 뭐 의료기기가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병원에서 그 병의료법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이든 그 약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이게 되게 비용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에서 급여화로 채택이 된다면 비용이 건강보험에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보장이 없지 않나요? 그렇게 되리라는 건강보험이 보장을 해주리라는. 아, 그거는 이제 이 의료법인에서 이런 의약품을 연구개발할 수 있다는 보장보다는 확실하죠. 그런가요? 예, 이거는 되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초기 단계에서 R&D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과 났을 때 바로 다른 큰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다가 라이센스를 아웃하는 그러면서 수익을 얻는 어떤 그런 차원의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이니웹의 정 정책국장님께 이 부분을 짧게 좀 답변을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혼동이 있으시는데 일단 부대사업을 뺐다고 하시니까 처음에 부대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그 지금 여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청취자들께서 지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부대사업 전혀 빼지 않았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건물 임대업을 주면서 이걸 네가티브 방식으로 한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 뭐 모든 것이 다 입점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네가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도박장이나 술집 말고 다 늘지 여기도 의문이 드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식품 판매업을 넣는데 이건 사실 건강증진식품과 식품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그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식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목욕탕,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가지고 지금 활성화했는데 제가 뭐 저도 재활약과 의사이기 때문에 재활치료 같은 거랑 연결시킬 수가 있죠. 재활운동 지금도 티켓 판매식으로 돌릴 수 있는 병원들을 비보험으로 하는 병원들이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대될 수 있을 때를 생각하셔야 되고 의료생활용품 판매 같은 경우에 이런 데 뭐 친구류나 옷 같은 것들도 비보험으로 더 나은 것들을 가지고 판매하기 시작하면 사실 걷잡을 수가 없는데 이런 하나하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이 다 부대사업이 실제로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의료법상의 규정을 이미 심각하게 위임 범위를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마치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좀 곤란한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면은 그 정책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어떤 자법인, 영리 자법인 설립 자체를 반대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시네요. 영리 자법인 문제도 영리 자법인 문제인데 부대사업 지금 확대된 부대사업들도 상당히 그 영리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다 확대돼 있죠. 가장 첫 번째로 건물 임대가 가능하니까 건물 임대라는 게 뭐 사실은 병원이 건물 임대하는 게 환자랑 종사자 편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3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그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한 찬반 이야기 지금까지 들어봤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장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두 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편을 드립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인경의 상상경제. 한때 우리 하나로 콜라보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세계 최초 프리판 산업으로 콜라의 아성을 만들었다. 내 콜라 네, 피자하십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더블박스 주세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 의료영리화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의 곽순헌 의료기관 정책과장님 그리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의 정형준 정책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법인, 의료법인의 자법인의 그 할 수 있는 부대 사업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책국장님의 의견에 또 곽 과장님이 약간 좀 반론이 있다고 하셔서 바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부대 사업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시설 임대가 포함되고 그것도 네거티브 방식 풀음으로써 모든 그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시설 그 점포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우려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현행에 있는 시행규칙에서도 뭐가 있냐면,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네. 그 다음에 편의점. 예. 그 다음에 이용업, 미용업, 안경 조제 판매, 은행,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 가시면, 물론 뭐 그게 의료법인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의료법인 가시면 그 밑에 지하에 또 식당이 있거나, 뭐 제과점이 있거나 다 그렇죠. 근데 그쪽에서 의료법인이 그, 거기에 그 식당에서 굉장히 고가로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그 고가의 음식을 사먹게 한다라든지 해서 그런 폐해가 그렇게 부정이 심했는지는 한번 뒤집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대 사업의 종류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 그건 뭐냐면 예.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네. 현재 우리 병원의 지하 1층에 유휴 공간이 있어요. 네. 그럼 이 유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이렇게 이 정도로 제한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정도로 제한한 건데 이 들어 유휴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이거보다 좀 더 열어주는 의미인 거지 건물이 그 본말이 정도 돼서 의료업은 축소하고 상당한 공간을 쇼핑몰로 종합 쇼핑몰로 한다 그러면 그건 의료법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아무튼 이런 그 환자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그 점포들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업종을 좀 더 열어준다는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그 네거티브로 해서 모든 그게 다 건물 임대업까지 부동산 임대업까지 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이게 의료법에서 정한 그 환자의 편의와 이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그 의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 이런 점포, 유휴 점포가 임대될 수 네. 있도록 좀 규제를 하는, 좀 더 네. 이렇게, 뭐랄까요,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계속 오해가 뭐냐면, 10층짜리 건물에서 뭐, 병원은 한 두 개층만 하고 8개층을 다 뭐 쇼핑몰 넣고 뭐 넣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런 우려가 있으셔서. 예, 그러니까 아니지만, 네, 아니지만은 그,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근데 지금 표현으로는 네. 그걸 불가능하다는 게 어디 있느냐라는 예. 지적이 있어서 네. 그리고 그걸 좀 명확하게 좀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뭐 매출 기준으로나 뭐 예를 들어,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의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10층 건물에 예. 유휴시설의 공간을 네. 이런 식으로 부대사업을 점포 임대를 하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 예. 근데 이런 이제 반대의 비판이 본말에 전도될 수 있는 네.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료업의 본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시설에 대한 점포 임대를 저희는 상징을 한 건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책국장님은 그 부분이 의료를 거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다른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입법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예, 미 안에 보면 또 국제의협이 네. 있는데 국제의협 예. 딱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한국에서 국제의협 하는 게 뭐 킨텍스나 코엑스 같은 데나 네. 컨벤션 센터 같은 데인데 그런 데를 할 공간이 있으려면은 실제로는 그 정도 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의료법인이 그걸 하면서 그 위층에 병원을 유치한다는 그런 구조밖에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안 자체가 예. 실제로는 중소병원들의 그 어떤 개선을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사실은 대단히 자본이 있는 쪽에서 네. 입장에서 큰 병원들, 의료법인들 중에도 뭐 강북삼성병원이나 뭐 길병원이나 이런 유수의 대형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을
이 만약에 접근하기 이런 네. 방법을 접근하게 됐을 때에는 과연 규제할 방법이 있느냐라는 거는 다시 네. 질문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 외부에서의 투자도 원활하게 유치를 해서 그 작업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자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돈 넣고 돈을 넣고 돈을 빼가는 사모펀드들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곽순영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런 그 법인들의 그러니까 돈의 어떤 그 성격을 제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그런 부분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우려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처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예. 하는 표현을 하셨고 자본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자본의 그 논리에 네. 예, 의료 의술, 의료 자체가 종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그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이제 그게 그런 우려들은 근본적으로 그 의료업이 의료업을 하는 거기에 투자가 개방이 됐을 때 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영리병원, 투자 개방 의료법인.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투자를 받아서 병원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본이 들어와서 경영자를 내세우고 이제 원장 고용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 자본의 논리는 뭐냐면 빨리 수익을 많이 해서 예. 배당을 줘야 되는데 예. 어느 원장이 이렇게 진료 원장을 다 뭐 의사들 다 지휘하면서 하는 원장이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 특히 어느 의사가 성과 보니까 네. 뭐 매출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럼 해고하거든요. 해고하고 왜 저기 돈 많이 되는 비급여를 예. 많이 하는 의사 고용하고 그다음에 해서 뭐 돈 많이 되는 어떤 그런 장비를 많이 그 뭐랄까 네. 검사 진단 검사를 예. 많이 하는 그런 의사들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고 강요하고 그래서 그걸 안 됐을 때는 의사는 해고하고 하는 예. 그게 이제 가장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미국의 그 시나리오에 나올 수 있는 예. 가장 그 무서운 그런데 그거는 자본의 예. 영역이 의료 행위를 간섭할 때 얘기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자본 조달한 부분이 의료 행위가 아니라 부대 사업에 해당되는 네. 예 의료 관광 호텔 예. 그러면, 예, 예, 그런 부분에 투자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예. 어떻게 의료업을 하는 의사들의 그것까지 통제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보기는 조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드는데요. 그런 의료법인의 자법인들이 이익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뭐 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의사들에게 뭐 이런 처방도 해라 저런 것도 좀 팔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렇게 간접 압박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의사들을 네. 통해서 처방을 네. 통해서 팔 수 있는 것들이 없다니까요. 부대 사업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은 네. 시설 임대를 내가 지금 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온갖 그 것들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하는 거 위험하다고 하실 수 모르겠지만 저희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네. 이번에 입법 요구 기간에 수렴해가지고 좀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국장님 그 외국의 경우를 좀 예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까 잠깐 뭐 어떤 그 존스홉킨스 얘기라든지 이런 거 좀 해주셨는데 외국의 경우에 이제 돈의 논리가 의료 서비스를 지배를 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뭐 한국이 지금 가장 시설적인 큰 거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원할 때 본인이 입는 옷, 네. 그다음에 뭐 그 침대 시트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그 등급을 정해가지고 본인이 돈이 많으면 더 비싼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아이들한테 가장 최근에 폭로된 무서운 거는 아이들한테 그 마취를 하거나 그럴 때 애들이 겁을 내니까 그때 아이들한테 안겨주는 인형. 인형도 뭐 10만 원을 받고 팔고 뭐 이런 행위들이. 근데 그걸 밖에서 사오면 안 됩니다, 또. 뭐 이런 게 저희가 봤을 때는 언뜻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은 예. 실제로 지금 한국에 영리화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고요. 지금 뭐 일부 이제 그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나 그 신경외과 병원에서는 특수 의자 같은 것들을 이미 다른 판매 업체를 통해서 예. 팔았던 전력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그 병원, 그 뭐뭐뭐 병원에 이름을 걸고 다 파는 것들이고 그게 지금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정부에서 이번에 예를 들었던 서울대병원도 이제 부대사 그 영리자회사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든 그 SK와 함께한 헬스커넥트 네. 같은 그런 데에서도 사실 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는 검진 사업과 그 연계를 시키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잉 검진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검진이나 아까 이야기한 인형이나 뭐 이런 네. 부분들은 다 비보험이거나 아예 의료 행위 자체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게 그 재활운동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 내에 있는 지금 재활운동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 수영 전문 재활운동이나 네. 전문 1대1 도수 재활운동 같은 거를 하는 네. 병원들이 이미 있고요. 그런 것들은 1회 6만 원에서 1회 10만 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가격이 책정돼 있고 네. 그거를 한 달을 끊으라고 만약에 한 달을 네. 끊어서 하세요라고 했을 때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하겠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바로 임박해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계속 의견이 계속 이렇게 반박과 반박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근데 반대가 많은데요. 보건 의료 단체에서는 대부분 반대를 하고 있는 의견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진하시는 이유 이거를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께? 네, 일단 이게 부대 사업을 좀 확대, 좀 더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부대 사업을 확대하고 자법인을 이렇게 좀 고용하고 하는 기본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 산업 분야 자체가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고, 특히. 의료 서비스요? 예,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부분 병원에서 가면 대부분 거기 의료 인력과 그 많은 그 의료 기사, 우리 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다 이렇게 사람의 통해서 이루어진 서비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건 뭐 경제부채 자료긴 한데 매출액 10억 원당 고용 그 숫자를 확인했더니 서울대병원이 매출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7.7명이 나오는데 네. 삼성전자가 0.6명, 네. 현대자동차가 0.7명.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고용의 창출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게 되나요? 진짜 뭐 의사, 우리나라는 1인당 의사 수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 것도 좀 늘어날 수 있고. 저희는 그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 효과를. 네. 그러니까, 말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 의료 수익이 적자 내지는 되게 수익이 어려운데, 네. 의료 외쪽에 부대 사업에서 수익이 난 거를 그쪽에 뭐, 적자를 메꿔주는 어떤 그런 형태, 비정상적인 형태라고 이제 의료계에서 주장을 하시면서, 네. 실질적으로 해서 정상적인 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 뭐 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게 네. 해줘야 된다는데, 그 말 저희도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계속 수거나 이런 것들 불균형적인 거를 정상화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렇게 부대사업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오는 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의료법인이 투자 목에 해당되는 것도 의료법인이 들어와서 그게 재투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법인은 돈을 밖으로 못 빼거든요. 의료법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정도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아닌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의료법인이 어떤 그 건물을 져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예, 그리고 외부 투자자를 또 끌어들여야 되니까. 못하는 거 하고 외부 투자를 좀 받아서 그래서 의료법인 호텔을 져서 그 수익이 나는 걸 가져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은요, 저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게 중소병원이 많다. 그래서 이 중소병원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서 듣기로는 중소 그 의료법인들 자체가 이런 자법인을 관리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여력이 없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중소병원들이 다 이렇게 하기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까 뭐 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무부 장관의 뭐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법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를 통과할 수 있는 소위 건실한 건데 규모가 커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규모가 큰 쪽이 이제 살아남고 이제 규모가 작은 쪽은 도리어 더 몰락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의료 서비스 고용 효과가 큰 부분은 저도 뭐 100% 인정을 하지만은 부대 사업 부분에서 고용 효과가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전혀 엉뚱한 쪽으로 투자가 되면서 사실은 고용 효과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 그게 어떤 부분인가요? 의료업과 상관없는 일자리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 이제 영리자회사 부분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뭐 주차장이나 그 안에 있는 식당 같은 것들에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의료업에 고용이 늘어나는 퍼센테이지와는 다르다는 거죠. 의료업은 상당히 인력 집약적인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부분 예를 들면 병상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뭐 4인실에서 2인실로 쓰고 그다음에 간병 서비스를 가지고 만약에 간호사가 하게 하고 그러면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유럽이나 지금 외국에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좋은 효과들인데 근데 이건 의료업 자체에 대한 지금 투자 활성화 계획이 아니고요. 네. 투자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더 잘 할까 하는 계획이 아니라 이 의료법인들이 다른 부대사업이나 영리자회사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더 수익을 남기고 아니면 자기들이 그 투자를 일부 어떻게 받을지를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런 부대사업이 이 병원 안에서 늘어나고 영리자회사가 확장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저희가 이제 대형 쇼핑몰 같은 게 생기면 주변부 상권이 죽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이 동일한 업종에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부분의 그 이윤이 이쪽으로 지금 이동한 시프팅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로섬 게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법인이 갖고 있는 큰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작은 중소병원이 아니라 큰 의료법인들이 네. 실제로는 자신들의 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간에 뭐 그런 식당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다른 뭐 의료기기 개발 제약 자본들이 네. 갖고 있던 것들까지도 본인들이 이제 자회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장하는 통합 관리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네. 되다 보면 실제로는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있는 그런 필수 의료를 행하는 중소병원들은 경쟁에서 투트해서 망할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작년 12월에 나왔을 때 병원 인수합병권은 이제 당연히 의료법 개정 사항이니까 이번에 이야기는 안 되고 있지만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까지 다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참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과장님께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 22일에 끝나잖아요.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네.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나요? 네, 저희들은 최대한 그런 의견들을 다 검토를 다 해가지고요. 네. 예, 그런 우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저희가 당초에 의도했던 예. 분야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그런, 그런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아, 왜 그런 지적이 네.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뭐 시설임대 같은 경우도, 저희는 부동산임대까지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닌데, 네. 유의시설 남는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을 좀 더 열어줬다는 그 의미로 생각을 했는데, 말씀처럼 건물 통째를 내지는 뭐, 이렇게, 그런 걸 네. 오해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보완은 거치고, 그 다음에 규제심사와 예. 법제심사. 예. 법제처에서 이제 예. 계속 요즘 논의했던 위임법 한 게, 그거에 예.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일 이후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잘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있고요.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금요기획은 항상 오늘의 주제를 정의를 내리고 끝나요. 그래서 의료는 뭐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저는 너무 네거티브한 이야기만 해서 그렇게 하는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예. 드릴 이야기는 의료는 돈벌이가 아니다. 돈벌이가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의료가 돈벌이인 나라는 사실 미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 안에서 예. 선진국들 중에. 미국의 의료 지향에 대해서는 뭐 여타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의료는 돈벌이가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곽 과장님. 저는 이제 의료 서비스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희망이다. 네. 그 이유는 이제 특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분야고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함으로써 네. 거기서 일정 국부를 창출해서 네. 거기서 나오는 수익들을 의료업에 재투자해가지고 의료업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의견들이 참 융합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좀 달걀 노른자와 흰자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저도 계속 지켜보겠고요. 저희 생생경제도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료 영리화와 관련한 이야기 보건복지부 곽순원 의료기관 정책과장님 그리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정영준 정책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이만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웃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광대역 1G8 SK텔레콤 그렇겠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하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하이라킨 본 작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허비연 위원님은 LTE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세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잘 들으셨나요?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1번입니다. MNA. 정답자는 6002-3116-1809님입니다. 경제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생경제 홈페이지나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SNS를 통해서도 저희 생생경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